안녕하십니까, 한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1914 선정역 시장이 여기 역이랑 되게 가깝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이거 일본 가게일까? 일본 가게예요. 저기 바로 옆이 바로 보여요. 광주 여행 가면 진짜 바로 볼 수 있는 이 시장. 첫 번째 스텝 아닌가요?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되게 특이한 가게들도 많다고. 이런 거 뭐죠? 가게가 생긴 날 연도. 아 이렇게 해서? 아. 우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가게들 먼저 태어났네요. 우와 신기하다. 뭐지? 이게 우리나라 옛날 교복인데요. 아 교복이에요? 네. 우와 이런 것도 혹시 안에서 입어볼 수 있대요. 그래요? 만 원의 행보. 만 원을 가지고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태희 씨가 사고 싶은 걸 구매하시면 돼요. 도전. 어떤 거요? 국수. 사탕국수 있고. 사탕국수? 네. 사탕국수 다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설탕국수. 이거 다 설탕이. 네, 설탕. 이거 그래서 얼마? 3,000원. 진짜로? 진짜 3,000원. 사진도 찍을 수 있나 봐요. 여기 흑백 사진 한 장 5,000원. 2,000원 왔으니까 2,000원으로 밥을 먹었고 추억을 만들었으니 먹어야지. 디저트 먹어야죠. 2,000원이 또 저 이탈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피자 야채. 알겠어요. 정이 너무 넘치는 선정시장에 꼭 오세요.